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그리고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빅6 시가총액 기준의 6개 종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요.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과 함께 주요 ETF 3개 종목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 후에 주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먼저 3대 지수 및 섹터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18일 기준으로 미국 3대 지수는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부양책 협상이 진통을 보임에 따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41% 하락했고 S&P 500은 0.35% 하락했으며 나스닥은 0.07% 하락했습니다.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4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에 4개가 상승했고 7개가 하락했는데요. 소재가 0.5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다음으로 필수 소비재가 0.22% 그리고 산업재와 헬스케어가 각각 0.03%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1.8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에너지가 1.68% 하락했고 유틸리티가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S&P 500 상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네트워크 보안 업체인 포티넷이 6.9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자재 업체인 벌켄 머테리얼스가 4.07%, 심혈관 의료장비 업체인 AVO메드가 4.04%, 그리고 건축자재 업체인 마틴 머리에타 머테리얼즈가 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기 설계 업체인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즈, 생명과학 장비 및 서비스 업체인 바이오레드 레버토리스, 화학 업체인 바우, 사이버 보안 업체인 노튼 라이프락, 소프트웨어 업체인 엔시스, 그리고 비디오 게임 업체인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소프트웨어가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 업체인 인텔이 6.3%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물류운송 업체인 페덱스가 5.71% 하락했고 공동주택 전문 리츠인 어파트먼트 인컴 리츠가 4.88% 하락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전문 리츠인 보나도 리얼티 트러스트, 사무용 공간 전문 리츠인 보스턴 프로퍼티스, 대형 쇼핑몰 리츠인 사이먼 프로퍼티 그룹, 가스 유틸리티 업체인 애트모스 에너지, 어파트먼트 리츠인 UDR, 보험 중개 업체인 윌리스 타워스 왓슨, 그리고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이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날 또 시가총액 상위 6개 기업이죠. 빅6 동향도 확인하겠습니다. 이날 종목들은 추가 부양책 협상 진통 영향을 받았는데요. 애플은 1.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 16일 수요일에 모건 스탠리가 동사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36달러에서 144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시티가 동사의 하드웨어 수요가 견고하다고 분석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125달러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 협상 진통 때문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38% 하락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동사의 사내 시스템에 장착되어 있는 솔라윈즈 소프트웨어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날 보안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날 자체 반도체 칩을 직접 생산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날 1.06% 하락했는데요. 전일 크레딧 스위스가 아마존의 원격 진료 서비스 확대가 원격 진료 시장의 점유율 잠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고요. 또 이날
부양책 협상 진통 영향에 따라서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더불어서 알파벳도 오늘 0.82% 하락했는데요. 전일 38개 주 정부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의 지위 남용 혐의로 동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영향이 이날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페이스북은 반면에 0.7% 상승했습니다. 웨드부시가 동사의 규제 리스크가 실제 사업 모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날 테슬라는 거의 6% 가까운 5.96% 상승 마감했습니다. S&P500 편입을 앞두고 변동성이 매우 커졌는데요. 이날 한때 4% 가까이 하락했다가 6%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의 10% 내외의 변동성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들 종목의 장 마감 후 추이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장 마감 후에 0.52% 상승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상승했으며 아마존닷컴도 0.87% 상승했습니다. 반면 알파벳은 장 마감 후에도 0.01% 하락했고요. 페이스북은 0.18% 상승했고 테슬라는 2.59%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이슈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S&P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이죠. 네트워크 보안 업체 포티넷이 이날 6.91% 상승 마감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FTNT이고요. 보안 소프트웨어 업체인 솔라윈즈 소프트웨어가 해커에게 공격당하면서 미 정부기관과 IT 기업 40여 군데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영향인데요. 경쟁업체에 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면서 경쟁업체들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노턴 라이프락이 3.31% 상승했고 펠로엘토 네트워크스가 7.28% 상승했으며 파이어아이는 이날 33.73% 급등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해킹 피해를 당한 솔라윈즈는 19.43%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티넷은 장마감 후에도 0.58%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S&P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반도체 업체인 인텔입니다. 이날 6.3% 하락했는데요. 최근 애플과 아마존이 자체 칩 개발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서 이날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반도체 칩 생산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동사 반도체에 대한 공급 중단 우려가 커지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일링스도 1.76% 하락했고 NXP 반도체도 1.61% 그리고 어플라이 머테리얼즈도 1.61%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인텔은 장마감 후에도 0.27%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저용 차량 업체입니다. 위네바고 인더스트리스가 이날 5.26%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WGO이고요. 장 시작 전에 2021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8% 급증했고요. EPS도 131% 이상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무려 255.8% 증가했고요. 순이익은 308%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소르 인더스트리스도 2.8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마감 후에도 0.0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출판업체인 스칼라스틱이 이날 9.7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CHL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마찬가지로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2% 감소했고 EPS는 49.5% 감소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하회했습니다. 어린이용 도서와 교과서 그리고 북페어 등 모든 사업 부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조한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21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지만 장마감 후에는 0.95%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원격 의료 모니터링 기기 업체입니다. 바이오 텔레메트리가 이날 16.9% 급등했습니다.
스피커는 알파벳 네 글자 B, E, A, T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독일 의료기술 업체인 필립스가 동사를 주당 72달러, 총 25억 달러 규모의 인수합병한다고 발표한 영향인데요. 주당 72달러는 전일 종가 기준으로 16.5%의 프리미엄이 추가된 가격대입니다. 이날 필립스도 1.7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장마감 후에는 0.06%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주요 ETF 3개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시장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iShares MSCI 인디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DA이고요. 0.1% 상승 마감했고요.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99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012년 2월 2일에 블랙락이 출시했고요. 현재 운용자산은 39억 1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99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인도 최대 다국적 기업인데요. 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는 변동이 없었네요. 그리고 11개 섹터 중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머테리얼즈 셀렉트 섹터 스파이더 펀드,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XLB입니다. 0.45% 상승 마감했는데요. S&P 500에 속한 소재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1998년 12월 16일 스테이트 스트리트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51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 기업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린데입니다. 산업용 에어 관리하는 업체인데요. 16.32%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0.25%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주요 산업에서 눈에 띄는 ETF는 ETFMG 프라임 사이버 시큐리티 ETF,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HACK, 오늘 4.04%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59개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2014년 11월 11일 ETF 매니저스 그룹이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8억 달러 수준입니다. 59개 종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클라우드 플레어로 5.44%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감 후에 주요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 은행 지주 회사인 US뱅코프가 5.88%까지 상승했었고요. 대형 상업은행이죠. JP모건 체이스가 5.81%, 나이키가 5.59%, 은행 지주 회사인 시티그룹이 5.4%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통신 장비 업체인 모토로라 솔루션은 9.38% 하락했고요. 농화학 업체인 코테바가 6.12% 하락했습니다. 또한 제약유통업체인 카디널 헬스가 1.6% 하락했고 전자기기 업체인 에메텍이 1.35%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감 후 주요 종목 살펴볼 텐데요. 은행지주회사인 US뱅코프가 이날 정규시장에서는 1.65%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는 5.66% 상승 마감했는데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USB입니다. 미 연준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는데 결과가 긍정적인 관계로 내년 1분기에 대형은행의 자사주 매입 재개를 허용한다고 발표한 영향입니다. 이에 따라서 은행주들, 금융주들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실제로 지난 6월 말에 연준은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 중지와 함께 배당금 제한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은행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 주요 종목 나이키입니다. 스포츠웨어 업체고요.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KE입니다. 정규시장에서는 2.29% 하락했지만 장마감 후에 5.55% 급등했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나이키는 장마감 후에 2021 회계연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8.8% 증가했고 EPS는 11.4% 증가했는데요. 이들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중국 매출이 24%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이 32%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미국 증시 특징주와 현황 그리고 마감 후 주요 종목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